이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혁신해보고자 호소도 해봤지만 그 시도 또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저 자신도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려 당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60년 전통, 이 정당의 산 역사나 다름이 없으신 원로 고문님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박영선 원내대표 마치 탈당할 것처럼까지 얘기를 했다가 지금 요번에 원내대표직도 내놓지 예.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시간이 예. 별로 없을 테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박영선 의원이 그 이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위원장, 쉽게 말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정당의 비대위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 자체가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걸 만들어서 당을 접수를 했으니까 그 자체가 반민주적입니다. 아. 그 정당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죠. 아. 예, 근데 새누리당이 어느 날 갑자기 김종인, 그리고 그 이상돈, 이준석 이런 친구들 우르르 들어가서 당의, 색깔을 바꾸고 이념을 바꿔버리고, 당의 그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게 어떻게 과연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번 히트를 치니까 야당도 그걸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방선거에 패배를 하니까, 재보궐 선거에 패배를 하니까 당장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런데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12일 날 박영선 의원이 이 추석 지나자마자 곧장 이상돈 그리고 안경환 두 교수를 이제 영입하려는 일종의 쿠데타죠. 네. 그럼 쿠데타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내가 쿠데타라는 표현이 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정당 안에 있어서 박영선 의원으로서는 하나의 쿠데타예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구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소위 민주계 그리고 이 열린우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그래서 보좌를 하고 핵심적인 그 동력을 그 다 대해줬던 소위 486세대를 중심으로 한 친노계들. 예. 지금 한번 잠시 보면은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11일부터 이제 15일까지 약 무려 나흘간이죠. 예. 예. 그 결국은 이제 17일 오늘을 결국 한 전체 한 5일 정도 되네. 11일부터 예. 벌써 예. 한 5일 되죠. 예. 6일 결국은 되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전체를 당을 흔들흔들하게 만든 건데 지금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보면은 박영선 대표는 일단 들어왔지만 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당내에서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예. 앞으로 이제 밖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려고. 근데 누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제가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교동계 그리고 이 소위 친노 세력 거기다 안철수 세력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다른 이 세부적으로 보면 예. 뭐 정세균계 그리고 김근태계 뭐 온갖 계로 다 나뉩니다. 뭐 걔가 크게 예. 그런데 이게 대형주가 여섯 명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각 계파가 예. 어떤 정책과 이념으로 꽉 뭉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보수 중심으로 뭉쳐가 있는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원래 계파가 있더라도 예. 이념과 예. 그 이념과 정책 이런 걸로 바꿔주면 괜찮은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에 정책 개선이 되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컨대 미국 민주당 안에도 그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그리고 이미 사회민주주의와 경계선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파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자고도 이파저파가 모여가 있는 예. 쉽게 말하면 패거리의 연합체입니다. 패거리 이건 패거리다. 예. 정치하고 이념이 아니고. 예. 내가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 예. 그건 또 오늘 또 민주당
그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에 그러면 뭐 정책과 이념으로 단단히 뭉친 정당이냐 그거 아니에요. 아, 뭐 자기들 보수하다 새누리도 마찬가지다. 예, 보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수 모자 벗고 빨간 색깔로 갈아입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저는 지금 새누리도 보면은 파를 나눌 때 친박, 친박 비박, 비박 범박 이런 식으로 나누죠. 이거 완전히 예, 친박, 여기도 비박, 이념과 정책하고는 상관없어요. 친박 비박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념과 정책이 딱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새정치와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이 두 정당 간에도 이념이 큰 차가 없습니다. 아. 정강 정책을 딱 보면요. 예. 새누리당도 정강 정책 앞에 모두에 우리는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치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새정치민주연합도 뭐 상해 임시정부부터 우리가 다 이어받았는데 우리의 목표는 국민 행복이다. 똑같아요. 그리고 예. 말하는 속의 내용들이 강령의 정강정책의 주요 내용들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 인연과 정책으로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박영선 의원으로서는 예. 뭔가 하면 이번에 박근혜 그 대통령이 과거의 비대위로서 대승공을 거둬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친노계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주주인데 예. 한번 꿋대따를 하고 싶었겠죠. 아. 그래서 문재인 의원까지 사실 끌어들이는 해가지고 거예요. 박영선 자, 이상동 교수 어떻느냐. 예. 네, 어떻느냐. 지금 이상동 교수의 정언을 들어보면 문재인 의원도 동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답답하죠.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이번에 제대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다음에 예. 일로 매진해 가기 위해서 자기 세력에 확실한 자기 어떤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동조 단식까지 했던 분입니다. 예. 그게 대중적으로는 문재인을 굉장히 왜소하게 만들었지만 예. 친노를 장악하는 데는 예컨대 친노 안에도 안희정이도 크고 다 크잖아요. 이러니까 친노를 장악하는 데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러니까 과연 지금 박영선 의원이 내가 잠정적으로 다시 비대위원장 뭐 물러나더라도 원내대표를 맡아서 예. 비대위원장이 새로 만들어지면 나는 그때 다 물려나겠다. 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습이 되겠느냐. 안 된다.